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덴마크의 스피커 명가 중 하나죠. 다인 오디오의 25주년 기념판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셀프지만 크기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기종입니다. 우퍼가 8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인클로저건은 일반적인 다인 오디오의 다른 기종들과 디자인의 형태는 같습니다만 크기 자체가 좀큰 톨보이급의 사이즈를 좀 구현한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 제가 리뷰하고 있는 대부분의 표현은 약 8, 9평 정도의 흡음이 되어 있는 전용룸에서의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는 큰 북세프예요. 큰 스케일이 나와요. 그게 거의 톨보이에 준하는 정도의 느낌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는 또 약간의 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감안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다양한 장르, 올라운더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스피커입니다. 특정 장르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장르에서 뭐 보컬, 클래식, 대중적인 락이나 가요 같은 경우에서도 특별히 뭐 위화감 없이 대부분의 장르들을 잘해준다. 거꾸로 특정 장르에만 되게 잘해주는 클래식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락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이런 기종들에 비해서는 살짝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매칭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8인치 우퍼인데 인클로저가 북셀프치곤 크지만 8인치 우퍼치고는 좀 작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하게 느껴지는 양감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이 공간과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징은 바인 최상위 북세프의 위상이죠. 과거 이제 2000년도 초반, 2002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로서는 거의 뭐 북세프 3대장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많이 했던 그런 스피커입니다. 박스 디자인에 단순하지만 마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 좋은 마감 품질 정도까지는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 거실 같은 넓은 곳인데 북세프 스피커를 사용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보시면은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인데 마감이 막 엄청나게 우수하거나 만듦새가 탁월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정도의 높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에소타2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소타1이 이제 전무후무한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고성능 트위터, 실크돔 트위터 중에서의 핵심인데, 다이는 지금까지도 금속 트위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실크돔 트위터를 고집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유닛을 따로 판매할 정도로의 유닛 판매 및 스피커 제조 브랜드였다면 지금은 유닛 판매는 거의 하지 않고 카우디오 쪽에서만 하고 있고 스피커 제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에소타2의 성질은 에소타1만큼 아주 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하지만 해상력이 조금 더 증가되었고 화려하고 말끔하고 깨끗하면서 실키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5주년에 들어간 에소타2에서도 그런 좋은 느낌 잘 받을 수 있었고요. 우퍼는 8인치를 사용하는데 다인 상급 유닛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북세프에서 8인치 우퍼다, 뭐 아이스브레이크 들어간 케이스들도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상위급 북세프들은 저역에 있어서 상급 기종들의 못지않은 능력치를 갖기 위해서 아이소베릭 구성이 된다든가 이렇게 큰 우퍼가 차용이 된다든가 큰 인클로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무조건 중급 북세프보다 무조건 우위라고 보이는 데에는 저는 조금 다른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스피커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작은 공간에선 조금 한계가 있고, 덩치가 큰 스피커들과 스케일감 면에서 굉장히 자웅을 거를 수 있는 스피커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큰한 방은 좀잘 쳐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때렸을 때 반응이 좀 느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약간 라이트급이 큰 훅을 이렇게 풀파워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동작에서의 디펜스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앰프로 매칭을 해서 이 8인치 우퍼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서 쓸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양감이 많은 또 이유 중에 하나는 후면 포트도 거의 웬만한 스피커에 뭐 미드 우퍼만한 크기가 덕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덕트의 스펀치도 제공이 되는 기종이라서 너무 양이 많은 경우는 막아서 좀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제 넣거나 빼거나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만족감이 있었던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감적인 부분에서도 참 이쁜, 이게 덤덤한 듯 이쁜 요런 디자인이 굉장히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과거에 뭐 로저 사베스 펜더 같은 박스 디자인, 뭐 프로악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봐도 이렇게 질림이 없고 특별함은 없지만 참 보기 좋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25주년도 그런 계열에 속하고요. 저역이 잘 나오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스탠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는 조금 일반적인 스피커 스탠드 쓰다가 아무래도 무게 군형상 너무 가분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튼실한 SMS S2 특주 버전 스탠드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스탠드에서 오는 차이를 이렇게 막 크게 느끼지는 또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스탠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점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엔 그래서 중단기하고는 다르게 오버하는 저역이 아, 규모가 진짜 크구나. 이거 북셀프 맞아? 이런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좀 냉정하게 꼬집어 본다라고 하면 아, 이거 너무 큰 훅을 붕붕 휘두르는 타입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확 잡고서 강하게 쥐어잡고서 큰 힘으로 구동을 시킬 수 있는 몬스터급 파워앰프, 강력한 파워앰프로 하게 되면은 좀 그런 지금 말씀드리는 약점이 조금 더줄 수는 있겠죠. 올라운드 지향의 사운드이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고 플래그십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 급은 사실 플래그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북셀프 중에서는 뭐 상급이다 보니까 그냥 좋게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점은 고성능 앰프 매칭과 룸팅으로 좀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비추는 좁은 공간, 편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이미 제가 사용한 지가 한뭐 5년 정도가 지났던 기종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편하게 좀 재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의 평가는 A입니다. 상급 북셀프 분류에서의 A인데 B 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편 다수들이 오디오를 어느 정도 좀 진지하게 하셨고 넓은 공간에서 좋은 앰프로 구동한다면 정말 북셀프 치고는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25주년을 들였다간 꽤나 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력을 가진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인 컴파운드 3 리뷰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궁금하신 분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래프트 리뷰도 했습니다. 이것도 클립 올렸고요. 요 이후에 25주년 이후에 이제 49주년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에소타가 들어갔습니다만 49주년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조금 인기가 살짝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20년도인가 21년도에 헤리티지 스페셜이라는 스피커가 또 나왔어요. 거의 25주년과 굉장히 유사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 플레이트가 트위터 쪽이 세 개의 구멍이 있는 막 볼트홀이 있는 에소타 3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소타 1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상당히 불러일으키는 과의 전통에도로 다시 회귀한 듯한 느낌을 주는 헤리티지가 신품이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요런 기종들을 생각을 발전한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25주년 25주년대로 크래프트와 같은 기종은 크래프트대로 또 1.3과 같은 중급형 기종들의 매력은 또 여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1.3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